미 대선 막판 언론들 모양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 된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라고 표현했지만 정말 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뭐 여기도 거짓말, 저기도 거짓말, 여기도 사기, 저기도 사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또 전부 다 이걸 깔았습니다. 그냥 아이오와에서는 반전을 하고 예, 무당층을 해리스가 이건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 언론들 야 정말 참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문제가 많지만 한국 언론들도 그래도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조금 냉정하게 쓰려고 노력했죠. 해리스가 무당층 유권자를 중심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선거가 대혼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미안했던지 기자가 기관별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에서 여전히 트럼프가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대단히 독립적인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그냥 전체 통합해서 이름들 발표하는 데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는 트럼프가 0.9%포인트 앞섰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마 이 두 사람 다 워싱턴 포스트에 근무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유튜브입니다. 흑인 사회자가 토론을 진행하다가 이분이 하버드 역사학과 출신의 변호사인데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토론을 진행하니까 그냥 마이크 빼고 나가버린 겁니다. 사표 내버린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운영하는 유튜브입니다. 오른쪽 위에 위치한 안경을 쓴 백인이 휴 휴잇이라는 우파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날 주제는 트럼프가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숨겨질 의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 언론인은 트럼프는 자기가 이기지 않는 한 그 선거는 부정이라고 믿을 것 같다고 장단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듣다 못한 휴잇은 그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언론인이라면 진실을 가려서 얘기해야 한다면서 현재 펜실베니아주의 벅스 카운티 법원에서는 사전선거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트럼프 측의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것은 트럼프가 잊지도 않은 괜한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란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사회가 너무 악한 겁니다. 이분이 워싱턴 포스트의 여러분들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냥 이런 방송하다가 이런 마이크 빼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흑인 사회자는 말을 바로 잇지 않고 불만에 찬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휴잇이 평소에도 진실이 아닌 주제를 말한다며 휴잇의 발언 스타일을 비난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그냥 워싱턴 포스트가 딱 결론을 정해놓고 뭡니까?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정해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이분이 비분관계가 여러분들 이 순간 휴잇은 마이크를 빼고 이런 불공정한 선거 방송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버드대학 역사학과를 나온 변호사 출신 언론인 휴 휴잇은 곧바로 칼럼니스트 사직서를 제출하고 워싱턴 포스트를 떠났습니다. 선거에서 지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는 프레임을 이곳 미국의 워싱턴에서 팽배했는데 이에 맞선 휴 휴잇의 용기 있는 모습은 정의롭게 보입니다. 세상이 이런 편이 되는 겁니다. 미국조차도 이런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그냥 음모론자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익이 되면 은 거짓도 사실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버린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생기기는 다 멀쩡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버린 거. 이렇게 이런 용기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대단한 거죠. 한국의 언론은 이런 처음 시작 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선호도는 저는 피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동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이 대선 초기부터 전부 다 미국의 민주당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 쪽에 써가지고 그렇게 이런 기사를 쓰다가 중간에 되니까 이렇게 예, 조금씩 태세 전환을 했지만 막판에 이런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확 뭐죠? 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다 뭐죠? 그냥 미국의 민주당 기관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시민들은 대단하네요. 한번 보시죠. 이 설문조사입니다. 조금 전에 실시한 건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트럼프 49, 해리스 46. 언론이 그렇게 왜곡을 하고 조작을 해도 뭐죠? 50% 정도, 절반 정도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똘똘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죠? 미국의 주류 언론들 이런 보도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민주당 이런 기관지처럼 그렇게 방송을 방송하고 이런 신문에 떠들었는데도 한국인들이 49% 한 50대 50이 뭡니까?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50대 50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그러면 누가 당선돼야 됩니까? 당선될 것이 아니고 당선돼야 되느냐. 당신이 당선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뭐냐. 여러분 이것도 놀랍습니다. 예. 그렇게 이런데 트럼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주입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의 언론사들이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불구하고 누가 당선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후보 당선을 소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무려 50%가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심하게 뭡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절반 정도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일 여름 한 만 명 2만 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 궁금한데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정신을 참 혼란시키는 그런 뉴스가 많은 데인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